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디톡스 관련 이슈를 좀 짚을 텐데 메디톡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거의 주가가 40%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또 들어있는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고 뭐 관련해서 좀 판결이 나왔는데 내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역사를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메디톡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보툴리눔 톡신, 그렇죠. 이제 보톡스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이런 미용 목적, 물론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그렇죠. 그런 이제 제재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제조 업체인데요. 대웅제약도 사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톡스가 2017년에 대웅제약을 소송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보톡스 원료 균주와 영업 비밀이 되는 제품 공정 기술 문서를 이 메디톡스 전 직원이 훔쳐가서 대웅제약으로 이직을 해서 이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산업 스파이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하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게 2017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거의 지금 이번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돼서 거의 6년 가까이 이제 그 법원의 이제 판단 이제 심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이제 대웅제약에는 관련 기술 사용 금지를 하고요. 손해배상금 4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이 소송 쟁점은 당연히 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균주를 훔쳐갔는지 도용했는지 여부인데 일단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이제 메디톡스가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 맞다, 오리지널로 이렇게 균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일단 뭐 판단이 그렇게 나와서 이제 주가가 급등락이 나왔고 네. 사실 3년 전인가요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도 막 상한가 메디톡스가 상한가를 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온 것 같고 그렇다면 대웅제약의 입장이 또 궁금합니다. 사실 대웅제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보톡스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뭐 일정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소송 비용도 지금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뭐 포기하는 게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이름으로 2014년부터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요. 지금 뭐 미국과 유럽 전 세계 글로벌 62개국에서 지금 이 나보타를 판매를 하고 그죠, 있는데요. 네. 이게 작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그 대웅제약의 매출이 1조 원이 넘었었는데 30% 정도가 이 보톡스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죠. 지금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요. 이 대웅제약이 예상한 대로 지금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소를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지금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심 판결문을 좀 봤더니 명백한 오판이었다라고 이렇게 입장문을 내면서요. 굉장히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15일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는 지금 균주까지 다 메디톡스에 반납을 해라라고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국내 사업을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죠.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그래서 대웅제약의 이제 사업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이 집행정지 수용 신청서가 법원이 수용을 하느냐 이거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대웅제약 주가는 더 여기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수용을 한다 그냥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400억 원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밖에 없는 400억 원 이제 손해배상금 주는 것 말고는 일단은 뭐 제품 생산이 되니까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 이어지긴 하는데요. 뭐 리스크는 뭐 계속 항소한다고 하니까 뭐 2심, 3심까지 가봐야 계속 그것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업계의 분석입니다. 그 보니까 판결문을 보니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근거로 내가 판결을 내렸다. 뭐 이렇게까지 언급이 나와서인지 증권가의 시선도 좀 싸늘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캐시카우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아직 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한 우려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증권가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증권가 시장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메디톡스가 이길 거다라고 얘기는 그렇죠. 사실 예전부터 사실 우리가 대중이 봐도 기사를 봐도 이 메디톡스의 그 입장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한데 그렇죠. 대웅제약은 사실 디테일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메디톡스가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지만 그래도 아마 합의를 하면 통해서 서로 윈윈하지 않겠냐. 이미 이렇게 시장이 자리 잡은 거 이렇게 한쪽이 정말 다 완전히 철수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예상외로 1심에서 굉장히 판결이 좀 세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
부분들을 좀 이렇게 크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일단 증권가에서도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그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뭐 NH증권 같은 경우에는 종전 목표가가 23만 원이었는데 17만 5천 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도 22만 원에서 17만 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20만 원 초중반대 목표가에서 10만 원 중후반대로 이제 목표가를 일제히 다 낮췄습니다. 뭐 그 이유를 보고 하니 그 이제 나보타 이제 민사 1심 결과를 보니까 목표 매출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불확실성 지속.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판매를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조금 이제 손실이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멀티플을 좀 내려잡으면서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좀 그 대응 제약에 대한 목표가를 내려잡았고요. 반면 또 노무라 증권이 또 같은 시기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네. 그 메디톡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민사 1심 소송에서 대응 제약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또 설명을 하면서 네. 그 대응 제약 외에도 휴젤이라고 또 국내 1위 사실 그죠.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이 휴젤과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휴젤과 소송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지금 우리가 차지를 했다 메디톡스가 그러면서 관련해서 이제 보톡스 관련해서 이제 국내 탑픽은 메디톡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관련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뭐 ITC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휴젤이랑 메디톡스가 현재 또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휴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계 없다 대응 제약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톡스 업계 조금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 보톡스 업계 한국에서의 보톡스 업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실.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국내만 지금 한 15곳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보톡스가 이렇게 만들기 쉬운 것인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글로벌리 이제 국내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5곳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균주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균주가 출처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 국내에서는 뭐 불분명하다라는 것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네. 이 메디톡스랑 제테마 이 2곳 회사 정도만 이 균주의 출처가 확실하다라고 지금 업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3곳 정도 되잖아요. 13곳 정도는 사실 좀 불확실하다라는 게 좀 업계 그리고 뭐 학계에 좀 평가를 나오고 있어서요. 네. 지금 이번에 그 메디톡스가 1심에서 승소를 하면서 나머지 한 10곳 정도가 사실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휴원스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입장문을 내서 전혀 우리랑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 대응 제약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것을 좀 도용했다고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또 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소송전이 정말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로펌만 좋다. 지금 이게 네. 지금 보톡스 업계가 사실 우리가 워낙 중국에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미국에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서 소송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 상승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소송 비용이 지금 수백억 대 들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여서 합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업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로펌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톡스가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잘 깔고 가는 사실 제품이지 않습니까? 네. 뭐 피부과에서도 많이 찾고 특히나 의료 업계에서 많이 찾고 있는 뭐 제품이기 때문에 이만큼 또 후폭풍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매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에서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현재 담겨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이렇게 1년, 2년 된 게 아니라 보니까 항상 얘기가 나왔었어요. 빨리 너무 이거. 오래됐어요, 진짜. 네, 이렇게 사실 좀 그 기업 안에서 이렇게 소송전이 진행되면은 정부가 좀 해결해줘라 뭐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법 그 개정안이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는 3월에 이제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 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뭐냐면요. 그 이제 생물 테러 감염병 병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병원체에 대해서 보유 허가를 받은 이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을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제 질병관리청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과 쟁점 법안으로 좀 판단을 하면서 지금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 민사 판결을 계기로 좀 이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를 하면은 이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 상정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법안으로 이제 자리가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트륨 속신은 독성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톡스도 정부로부터 엄격한 관리 감독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개정안만 보면은 뭐 겉으로만 봤을 때는 만약에 좀 위험이 있는 좀 위험성 있는 바이러스 균주를 정부가 관리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이면을 돌아보면은 이 보톡스를 이제 정부가 좀 관리를 좀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 보톡스 영업 행위 중 사업자들에 대해서 좀 그 정부가 철퇴를 가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웅제약 외에도 뭐 다른 이런 업체들이 만약에 불법적으로 이제 균질을 확보한 것이 이제 그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난다고 하면은 바로 청장의 권한으로 이제 바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 좀 정화가 된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단 메디톡스랑 대웅제약 결과가 나오게 되면 후발주자가 분명히 또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일단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실질적으로 정말 후발주자가 나와서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뭐 매출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사실 영업력이라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품이 뭐 보톡스가 뭐 이게 얼마나 더 뛰어나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실 피부과가도 국산 맞을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해외에서 온 거 맞을 건가? 이렇게 물어보지. 국산에서 어떤 걸 맞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휴젤이 1등이었던 게 또 그런 마케팅 영업력이 굉장히 잘했던 거고 대웅제약도 사실 기존의 마케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이 법원의 판결로 시장에 퇴출되지 않는 이상 그 당장 마켓셰어가 이제 꺾이고 누가 가져간다.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웅제약이 지금 이제 법행위 그 신청을 멈춰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뭐 갑자기 이제 마켓셰어가 떨어지거나 누가 가져간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메디톡스 이외에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은 어느 쪽일까요? 사실 너무 많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어떤 거를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메디톡스가 사실 이번에 1심 판결 나고 나서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네. 근데 또 급등한 종목이 있는 게 제테마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균주의 출처가 명확한 곳에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라이서스인, 그러니까 돈 주고 사들여 왔어요.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테마가 지금 마켓셰어는 낮지만 그래도 나중에 정말 먼 훗날에 다른 곳 기업들이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 제테마가 치고 올라올 수 있겠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제테마가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다른 이제 보톡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춤한 사실 이제 휴젤이나 이렇게 대웅제약처럼 이제 마켓셰어가 높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했고 그 이외의 기업들도 사실 마켓셰어가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정말 우리가 그 보톡스를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좀 내가 투자를 좀 검토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메디톡스와 제테마 이 두 개의 기업을 많이 보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톡스 관련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